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주일 메시지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매일 아마 나름대로 메시지를 받고 저녁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그려가지고 한 장의 그림에 그려가지고 우리 하나 교회 소통방에 올리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메시지를 같이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또 제 자신의 메시지 다시 생각나지고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말씀받은 부분들을 자기 작품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이 그 메시지 받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올려요. 그것도 보셨어요? 그건 아마 페북에 연결 안 돼 있는 분들은 모를 것인데 페북에 보면은 장로님이 계속 시를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시를 써가지고 올려놔요. 오늘 아침도 제가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페북에 보니까 그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입어요. 정말 우리 자신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될 수 있으면 주일 저녁 시간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넘어가기 전에 월요일 오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아주 계속 기도하시고. 저는 어제 올라왔죠. 그림을 딱 보니까 참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너무나 잘 표현을 했다라고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건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들. 여러분 영화도 좋은 거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갔는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또 뭔가 좋은 장소나 좋은 음식들 보면은 꼭 아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와봐야 되겠다라는 거. 같이 못 갔다면은 좋은 장소에 보면은 아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와봐야 되겠다. 누구하고 다시 와봐야 되겠다라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은 사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인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해야죠. 과연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는 것을 일반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고요.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사실 하나님 앞에만 붙여지는 것이 절대적인 건데, 절대라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약속, 약자가 그 약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이 절대 계획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24장 14절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만물이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절대적인 계획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관계로, 법적으로 약속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며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관계로 이루어진,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관계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인 이 역사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의 방향이 뭐냐?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늘 말씀을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천사들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언약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사실은 이 언약이 알아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방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하고 절대적인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원조의 축복과 함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의 축복과, 그게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취와 정복과 완성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원조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과 성취의 축복과 정복의 축복과 완성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는 성경 구절을 쭉 설명하는데 그건 굳이 성경 구절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하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축복이 그렇게 많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원조의 축복, 회복되는 축복, 결국은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축복, 결국 정복하는 축복과 함께 완성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먼저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발견되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미션이 나와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미션인데요, 절대 언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미션을 붙잡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그걸 끝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피를 설명하고 있고요, 심지어 짐승 잡아 드릴 때도 각을 떠서 드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끝났다라는 것. 악한 사단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요. 네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 과거 끝난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갈보리산 언약이.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끝난 문제 그 부분들 붙잡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못 누리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것이 참된 자유고 참된 평안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예수 영접하고 처음 믿는 사람 보면은 뭔가 모르게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평안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냐? 많은 염려들 가운데 살아요. 무슨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지난 과거들 다 주워 섬겨가지고 염려하고요. 아니 끝났다고 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끝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모든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 정말로 확신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모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지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했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마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다라고 했죠. 모든 문제 해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을 보세요. 진짜 끝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과거들 다 걸려있고 현재 문제 염려 걱정 가운데 빠져있고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 복음 말을 하지만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제자들을 얻으러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죠.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8절까지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감람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구원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놓고 부르신 것이 구원이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중요한 것은 실현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 천국이 이 거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천국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이 감람산 언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람산 언약 가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이들이 10일 동안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사실은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왜 영에 부어주지 육체에 부어주느냐. 영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주면 표시가 나거든. 자 보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이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는데 뭔가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 사람들 어디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 예배에 들어왔던 그래서 그거에 머물러 있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기 남 곳 방언으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디로 모여드느냐?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말들 자기들의 말들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했어요. 아니 낮에 무슨 술을 취합니까? 새술이 취하였다 했어요.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영에 부어주지 않고 육체에 부어주니. 사도행 2장 17절에 보면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17절에는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했거든요. 그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드러나게 나타나도록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다 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와 함께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로 말하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사도행 2장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 일의 도구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역사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어요.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항상 확인해야 될 부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갈보리산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사실은 이 부분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을.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게 되면은 그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절대 미션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삶이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의 기능과 업과 산업이 살아납니다. 왜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기능도 살아나고 업도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응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응답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에 사실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응답을 가지게 돼.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인턴십 합니까?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뭐 하느냐? 인턴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간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여자 건사 베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보호자라 했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기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핍박당할 때 뭐 했어요? 남자도 할 수 없는 보호자의 일을 했어요. 보호자. 바울을 돕는 보호자로서 귀중한 축복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져야 해요. 바울이 핍박당한 상황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만큼 복음 전할 수 있는 뭐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베베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 왜 아멘 안 해요? 갈수록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어요.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어쩌면 이게 이 자리에 쓴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까? 여기에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역자라 했습니다. 동역자의 기준이 뭐냐? 그게 보면 성경에 나올 목이라도 내놓는, 그게 동역자의 기준이에요. 여기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 내놓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살고 자는 세상 속에서 누가 목을 내놔요? 이 말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라도 내놨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각 당에서 후보 세워놓고 그게 비리들이 드러나니까 그 비리들과 전혀 그 비리를 일으킨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꼬리 자르기. 근데 그건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동력자. 이건 목이라도 내놓을. 여러분 목이라도 내놓을 수 없으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오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말. 말, 진짜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뭐냐? 전부 다 오해의 말들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교회 본부 일을 조금 신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생각들 가지고 보면은 정말 그런가 하고 나 자신도 사실은 뭔가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오해예요. 말, 그의 말이 오해, 잘못된 말들이. 아니 목이라도 내어놓지 않으려면 오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앞선 죄종들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22절에 14가지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14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라. 조급하지 말라는 말이고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 왜 조급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응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으라 했어요. 여러분 목이라도 내어놔야 놓는 것이 동역자의 기준인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말들 통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 속에는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말들, 제가 금요 전도학교도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대안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시 말하면 답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답도 제시 못하면서
말들만 막 해요. 그게 때문에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교회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이죠. 우리 다 잘 아는 부분들이요.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은 뭡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책임 다 져줄 수 있는, 그게 식주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모델로 서지면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식주인,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사.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 목표가 중요한 것은 실현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요. 업도 살아나고 기능도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고 다시 응답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 목표가 여러분에게 실현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이것이 여러분 선교,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 말들, 이어가는 말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절대 언약 속에,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 목표가 내게 실현되는데, 그래서 전도 선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주역이 되어져요. 주역이 되어져요. 여기에 뭐가 실현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감추어졌던 것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것.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었어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림자로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레위기에 많은 피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 나오죠. 피제사에 대한 부분들. 레위기는 한마디로 피제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모든 것 감추어진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 드러나는 기준이 뭐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감추어 드러나게 돼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 나타난 이것이 내게 실현돼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드러난 이 부분들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설득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데 뭐가 우리가 와서 설득합니까? 우리가 억박질러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도 아니에요. 아니 나타내신 바 되는데 무슨 전도를 설득해서 합니까? 여러분 바로 구약시대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휘장이 둘러서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뭐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라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6장 27절에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전도 절대 목표가 내게 사실은 실현되어져요. 실현되어져요. 살아나는 응답 누리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뭐만 하면 되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붙잡았는데 응답이 와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이 내게 실현되어져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사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빈 곳을 살려야 된다 했어요.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빈 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빈 곳부터 살리면은 그 응답 누리면은 그 응답이 필요한 높은 자리까지 저절로 가게 돼요. 물론 우리 후대들은 아예 엘리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렇게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우리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 좀 괜찮은 사람 보면 뭔가 스승, 뭔가 이렇게 이 지체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엘리트를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빈 곳이 있어요. 빈 곳. 이곳에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복음으로 살리게 되면은 황금무장이 보여지고요. 그 속에 답을 주게 되면 이 답이 필요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한다. 그게 성공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약 붙잡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내 있는 자리에서 은약 붙잡고 누림으로 말하면 답을 주게 되면은 그 답이 필요한 모든 가장 높은 현장까지 가장 높은 현장에 가장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공무원 현장 아닙니까? 그 노예들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답이 가장 필요한 가장 높은 총리 자리까지 하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이 중요하다. 지금 내게 있는 주어진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내게 주어진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간에 언약 붙잡고 내가 그 속에서 답을 누리고 답을 주고 있으면 그 답이 필요한 가장 높은까지도 높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빈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버려진 곳부터 보면 됩니다. 빈 곳이 빈 곳이 사실은 빈 곳이 빈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면 결국 황금의장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속에 복음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돼 있고 그 필요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부르게 돼 있어요. 정말 빈 곳을 볼 수 있는 이 사실 지난 우리 선교 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237 빈 곳 버려진 곳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 그게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그게 있고 모든 응답이 모여지는 것이 그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미자리 교회 살리는 거. 지금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살리는 부분들을 어떻든 여러분 아시듯이 처음에는 목사님들 훈련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워낙 사정이 딱해서 그렇겠죠. 얼마 안 되는 훈련비를 받아가지고도 훈련을 못 가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 차까지도 이렇게 내 들여 가지고 훈련 받으러 나가시면 나가시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그냥 훈련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렸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전도비, 전도에서 내는 회비 있잖아요. 그 회비에서 매달 5만 원씩 떼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훈련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잘 참석이 어려워요. 사정이 있겠죠.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준 거예요. 한 명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 자녀들 우리 교육 그 정병수 목사님 교육국 담당하고 그 다음에 대학 그 전체 대구의 상황들을 아니까 좀 파악에 돌라 해가지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괜찮은 좀 괜찮은 친구들에게 100만 원, 좀 힘든 친구 200만 원 해가지고 매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 했었어요. 그래 여러분 전도회 모이면서 회비 내는 거 이거 어디 쓰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자립교회 심각합니다.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또 코로나까지 덮쳤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미자립교회 지금 심각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리운전 피눈물 나요. 사실은 대리운전하고요. 두 탕 세 탕 뛰고요. 이게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봐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실패해가지고 눈물 날 정도입니다. 사실은. 진짜 살려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교회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위임받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셨다면은 어쩌면 지금 대구와 경북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핵심들 다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럼 이걸 그냥 하셨겠냐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발판을 가지고 대구 경북의 목사님들 복음운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어서 복음운동하도록 심부름하라고 나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첫 번째 우리 장로의 수련회를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받았을 때 팔공산회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또 대구 경북의 목사님들 특별히 이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 되어서 복음 운동하는 일에 우리 하나교회와 제가 신분화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이 바탕 가지고 뭐 하느냐. 대구 경북에 복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신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야 합니다. 어떻든 미자립 교회들 살려야 해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힘든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세 번째입니다. TCK 다민족. 지금 우리 결혼해도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이 세대가 희한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완전히 창세기 3장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죠. 귀찮으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누구에게 구속받기 싫다는 말이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이 놓으면 아이 치다 끌어야 한다고 또 힘드니까 아이도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왔다 하잖아요. 인구 절벽이 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한국이 얼마 안 가서 지구상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인구가 급감해요. 아이를 안 놓으니까 출산 안 하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후대들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구상에서 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 아니 한겨레 신문에 잠시 보니까요 시골들 이
전국 분포들을 딱 그려놨는데 시골들이 소멸돼 가요. 젊은 층들은 아예 없고 60, 70이 청년들이에요, 시골에. 그런데 그분들도 돌아가시니까 빈 집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그걸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소멸되어 가는 지방해가지고 빈집들의 실태를 쭉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이거 심각하다, 진짜 앞으로 심각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일 민족을 강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 다민족 TCK들 사실은 이미 다민족 시대예요. 다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결국 애들을 출산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나중에 살아남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니까 나중에 살아남는 것은 저 모슬렘권 저들만 살아남지 않느냐. 그거는 생긴 대로 애를 놓잖아요. 다산, 그게 복인 줄 생각하고 무조건 알을 놓거든요. 그것도 안에 두 명, 세 명 데리고 알을 막 놓잖아요. 그리고 모슬렘 것만 이 지구상에 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지금 어떻든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다민족 TCK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민족 가운데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국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필리핀 나라에,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나라 모임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리자 집사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 사역자로 좀 평신도 좀 사역자로 좀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서야 돼요. 교회 안에 다민족 시스템에 다민족들이 서가지고 지도자를 서가지고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제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선교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더 중요한 선교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교회 안의 시스템을 후대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선교예요. 나가서 직접 제자를 찾는 사역에 대한 선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교는 뭐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선교 현장이에요. TCK들이 있어요. 그게 더 선교 현장이에요.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진짜 중요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선교 중에 선교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빈 곳,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빈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선이 가야 되고요. 미자립교회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TCK들, 이들을 정말 교회 안에 리더자, 제자들로 세워가지고 리더자들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 아니면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모든 다민족들이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아라니까 좀 이상한데 출산 안 하죠. 어른들은 많아지죠. 어른들 많아지면 결국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국가가 소멸되는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걸 알고 다민족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들어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복음으로 준비해서 제자로 세우지 않으면은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솔몬 시대에 1,000명의 후처들 데리고 왔는데 각각의 신앙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우상판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들어와 있는 TCK들 복음전에 중요해요. 이들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일꾼들로 세워가지고 그래 다민족 제자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다민족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 현장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만들어주는 것 어떤 면에 그게 지금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교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사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제자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근찰님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근찰로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우리 모든 구역과 교회를 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는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